네, 오거돈 후보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 오거돈입니다.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염려 덕분에 네. 아주 큰 고비를 넘긴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참이 일이 아주 무사하게 성사가 되어서 네. 이번 선거에서는 기필코 승리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자신감을 얻으셨습니까? 예, 오늘의 뭐이 범시민 후보 단일화는 뭐이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선거사에서 네.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러한 이 훌륭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야말로 큰 결단을 해준 우리 김영춘 후보 네. 네. 께 감사드리고 또한 여기에 함께 참여해 주신 부산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 여러분들에게도 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자, 서병수 대 오거돈, 이런 빅매치가 성사돼서 이제 부산 시민들은 이제 그러니까 투표할 맛이 생겼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이제 흥미진진한 게임이 됐는데, 역대 선거 중에 아주 굉장히 치열한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시겠습니까? 예, 뭐, 이번 선거의 성격을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네. 우리 아주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우리 부산이 계속해서 침체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도약을 할수 있겠느냐의 문제와, 또 지금까지의 20년 동안의 일당 독점 구도를 이제 부수고, 그야말로 시민의 품으로 부산시를 돌려줄 수 있는 뭐 이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겠는가의 뭐이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야말로 우리 민심은 아주 도도한 물결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고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명하고 위대한 부산 시민들은 확실히 이 지금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러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인물 중심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 부산 발전에 필요한 경력과 이 경험들을 부각시켜서 상대와 차별화시키고자 합니다. 어떤 뭐잘 아시다시피 저는 행정과 해양과 그리고 대학 교육에 이르기까지 이 부산시장으로서 꼭 필요한 이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부산시장 되시면 가장 먼저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부터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저는 이 부산의 자존심을 우선 살리고 싶습니다. 네. 그 사이에 그냥 어려움 속에서 이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우리 부산광역시가 가지고 있던 그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세계화의 선도도시로서의 그러한 역사적 사실과 또 아울러서 6.25 때,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마친 귀한 동포들이 우리 네. 부산에 와서 너무나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전혀 역사 속에 감추어져 있고, 부산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의 자존심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부산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를 다시 한번더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지만은 동북아의 수도는 부산이다 하는 점을 저는 강조하면서 부산이 경영의 새로운 터를 이 국내외 쪽으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꼭 저기 단일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자존심 꼭, 네, 꼭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새누리당 후보, 네, 서병수 후보 똑같은 시간만큼 전화 연결해서, 네,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병수입니다. 네, 사실은 먼저 전화 연결해야 되는데 제가 저 네. 죄송합니다. 오건훈 후보 오늘 단일화됐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네 오늘 그분 이제 축하적이니까 조금 이해해 네. 주십시오. 예. 네, 저도 아까 저기 공식적으로 회견을 해서 개인적으로 네.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야 더 통큰 저기 정치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네. 자, 이제 오거돈 김영춘 후보의 지지율이 물론 그대로 플러스 되는 건 아니겠지만,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의원님한테는 아무래도 각자 나오는 게 더 유리했는데, 그죠? 이제 단일화 되니까 더 열심히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책.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단일화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늘 이제 단일화는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대표가 만나서 네. 새정치 그 민주연합을 만들 때부터 네. 이미 저는 오거돈 후보가 새정치연합의 부산시장 후보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다만 네. 야권에서는 선거 전략상 늘 이 단일화라고 하는 그 빅쇼를 만들어서 네. 시민들과 국민들의 시선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어왔지 않습니까? 네. 김두관의 예에서 보아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예를 봐서도 알 수가 있고 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보아왔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미 이 부산에서도 오거돈 후보를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로서 낙점을 해놓고 김영춘이라고 하는 후보를 들러리를 세워서 네. 정치적인 쇼를 벌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 위장된 새정치연합의 네. 후보다. 이렇게 네. 아마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위장된 단일화다. 원래 다 정해져 있던 수순이다. 예, 네, 오거돈 후보는 원래 다 새정치 이쪽에서 다 낙점하셨던 분이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네. 네, 어찌됐든, 네. 만일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네. 제1야당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네. 데가. 네. 아, 그런데 이런 데서 자기들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그 광역시장 후보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자, 좋습니다. 자, 전략. 이번에 선거 전략. 자, 부산 시민들에게 네. 나는 이렇게 하겠다. 공약. 저는, 공약 중에서도 저는 네, 중요한 전략. 이제, 네. 저는 이제 정치, 여기 선거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경선 때 이제 그 좀 치열한 경선 과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박민식 이제 권철은 후보 모두 두 분의 어떤 능력과 자질이 훌륭한 탓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부산 사회에서 여태까지 좀 이름이라든가 이런 덜 알려졌던 데도 인지도가 낮았던 데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경선 과정을 그 거치면서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서병수가 어떤 사람이다. 서병수의 부산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어떤 것이다.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금 알아가시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박근혜 정부를 만드는데 주역을 했다는 것을 긍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염원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산을 발전시키고 또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네. 부산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라고 믿고 저희들은 이제 그 정책을 가지고 네. 저희들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이런 것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네. 진정성 있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선거 전략을 두벅두벅 해 나가겠습니다. 네. 가장 우선시할 정책. 내가 부산시장 되면 가장 1등으로 이겁하겠다. 이거 없습니까? 네. 저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하겠다라고 네. 부산 시민들에게 공약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로 하고요. 가장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네. 우리 부산에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부산을 떠나고 경기가 침체가 되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이런 것을 다 해서 네. 우리 지역에 존재하는 중소기업을 강하고 생산성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키울 것이고요. 네. 그리고 대기업을 반드시 유치를 해서 네. 좋은 직장을 만드는 것.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의원님 저희 말씀 굉장히 잘하십니다. 예.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네네. 부산시장 되시면 진짜 일자리 창출하는데 지금 약속하신 네. 거 꼭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오늘 인터뷰 걸고 하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